모자이크 만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 그럼 적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이걸 찢는다고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년부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2부 활동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예배가 끝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2부 영상까지 참여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립시다. 그럼 친구들, 우리 바른 자세로 잘 앉아 계신가요? 지금부터 이제 예성교회 유년부 사순절 다섯째 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주님 닮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꼭 모으고서 함께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어요.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저번 주에 우리 선생님들이 새롭게 알려준 나가자 세상으로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양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나수강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집중해서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예당교회 유년부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십자가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조그만 십자가 보이시나요? 이런 십자가도 있고 또 이렇게 목에 걸 수 있게 목걸이로 만든 십자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친구들이 엄청 신기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 십자가인데 이거를 이렇게 전기를 연결을 시키면은 딱 하고 불이 들어와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전도사님이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여기를 보면은 본당에 있는 우리가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있는 십자가 또 그리고 이거는 친구들이 나중에 교회 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을 한 십자가도 있었구나. 네. 네,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많은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걸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이야기에는 성경 말씀 속에는 여러 개의 십자가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가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양 옆에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해서 이 골고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 해석을 하면은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언덕이에요. 언덕의 이름이 해골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곳이었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두 명의 죄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란히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는데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와 너 자신을 지금 당장 구해봐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마치 예수님을 비웃듯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듯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근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듯이 얘기를 하자 또 다른 강도가 그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에게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소? 당신과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이오 라고 말이죠.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만 한 명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답니다.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인을 꾸짖은 죄인은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돌아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 죄수의 부름에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앞서 여러 가지 십자가를 설명한 게 다 다른 모양이 있듯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십자가의 모습이, 내용이 다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모습의 십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의 십자가,
예수님에게 용서를 빌며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는 십자가처럼 십자가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십자가의 다양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교회가 많기 때문에 십자가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봤을 때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도 표현하고 죽으심도 있고 용서, 회개 등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흉흉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재미있는 2부 활동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모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2부 활동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자이크 알고 있나요? 선생님 모자이크가 뭐죠?
모자이크는 종이나 유리, 타일 같은 재료들을 조각조각 붙여서 문이나 그림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물을 잘 챙겨왔는지 볼게요. 먼저 색종이. 색종이 가져왔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색종이면 좋아요. 그리고 색종이를 붙일 종이 챙겼나요? 선생님이 어머니께 미리 보내드린 이 도안을 출력해서 준비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백지에 흰 종이에 친구들이 직접 십자가를 그려도 좋아요. 그리고 이 종이에 색종이를 붙일 풀! 네, 풀 챙겼죠? 그리고 색종이에 우리 뭘 적을 거거든. 그 색종이에 적을 번지지 않는 펜이 필요합니다. 다 챙겼으면 이제 정말 만들러 가볼게요. 친구들, 갑자기 방수현 선생님이 도망갔어요. 자기 약속 있다고 근데 도망가셔가지고 저랑 주은 선생님이 마저 이 십자가를 해서 만들 거예요. 주은 선생님 혹시 십자가를 보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제가 죄 지은 거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얘기할게요. 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윤형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것들을 한번 색종이에 적어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모자이크로 하려면은 너무 많은 죄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나 우리의 행복 이런 게 다 십자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냥 십자가에 다 넣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저희가 만들 건데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친구들 이제 지금부터 주은 선생님이 모자이크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일단 여러분 색종이에 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 적었나요? 적으셨습니까? 네, 적었어요. 아직 안 적었어요. 아, 네. 빨리 적으세요, 그러면. 자, 우선 색종이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떠올리며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고, 저는 우선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니 이렇게 하트를 적었어요. 이렇게 하트를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이 십자가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 다른 색종이에다가도 또 적어서 또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완성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해볼게요. 친구들 이제 다 만들었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더 잘 만들었죠? 네. 친구들 이번 주는 어떻게 영상 참여 이벤트를 할 거냐면요. 친구들이 이렇게 만든 작품을 이렇게 나오는 사진처럼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전도사님이나 각 담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 네. 3월 29일 윤현부 광고입니다. 친구들의 작품을 전도사님이나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